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3일 예, 지금 다들 주무실 것 같습니다. 예, 휴장한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훈입니다. 아니 채팅창이 이렇게 조용한 날이 있다고요? 지금 여기 접속 잘 된 거 맞죠?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 아무리 오늘 휴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여러분 그래도 출근은 하셔야 합니다. 일어나세요. 휴장한다고 우리 출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민선님, 우리 용용님, 예, 그리고 승희님, 은비님. 은비님은 왜 갑자기 삼성 TV를 사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예, 재현님, 노래도 잘하는 동, 예, 노래하는 거 보셨군요. 예, 제가 오늘 약간 저 좀 부었네요. 예, 많이 피곤한 아침입니다. 자, 혼세마왕님, 우리 시하율파파님도 도운 아침 외쳐주셨고요. 우리 정빈님, 산으로 간다님도 계십니다. 아니, 저는 처음에 이 시스템상 얘가 오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오늘 채팅방이 새하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제대로 접속된 거 맞네요. 잠을 안 주무셨다는 우리 종필님도 계시고 지금 YNWA님이 도운 저녁이라는데 거기 지금 계신 곳이 저녁이군요. 어디 계세요? 우리 정규령님도 계시고 예, 10분만 더요.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예, 10분만 더 안 되고요. 지금 빨리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지금 밖에 거의 태풍급의 바람이 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태풍 소식이 있었나요? 날씨를 제가 아침 확인을 못 해가지고 저는 아침에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예, 하마터면 날아갈 뻔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다이어트를 박차를 가했으면은 날아갈 뻔했는데 예, 아직은 예, 좀 그 정도는 아니라서 다행히도 딱 붙잡고 여의도 도착을 했습니다. 저도 있어요라고 루아님께서 예 인사해 주셨고 창우님도 안녕하세요. 우리 억만장자 슈퍼개미님도 예 와주셨고 한귀동님 또 나마나마님도 와주셨고요. 크리스님 가자라고 외쳐주셨고 도미닉 이거 사이먼 도미닉 그분이에요? 제가 쌈디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환댕댕이님 그 정도는 아님 티군요 티 예. 분석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 한강인데 바람 크지 않다고요? 정말요? 러브누리님 어디 한강이세요? 저는 한강 쪽이 오히려 더 트여 있어서 바람이 덜 부나? 아, 여의도가 원래 건물 사이사이에 그 바람이 정말 강하게 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 진짜 날아갈 뻔 했다니까요? 아, 저 하마터면 진짜 날아갈 뻔 했다니까요? 예, 시장이나 날려라 하고 외쳐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뉴욕 증시가 밤 사이에 휴장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이 사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뭐 국내도 그렇고요. 미장도 그렇고 그렇게 좋지 못했대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9월이 이 평탄하게 지나갈 것인지를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9월 시장에서 고비를 하나하나 넘기면서 좀 시장이 좋아지기를 바라잖아요. 이 주식의 최악의 달에서 과연 이번 올해는 달라질 수 있을까를 좀 기대를 하실 텐데 예, 그래서 오늘 시장에 관련한 다양한 이제 매크로 변수들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이런 변수가 나타난 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또 그에 따른 포트폴리오 전략도 마련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먼저 월간 뉴스레터 함께해 주실 우리 첫 번째 글로벌 인터뷰 시간에는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에서도 또 오늘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전략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가 또 약간 징징징 하면서 여러분 너무 조용한 거 아닙니까? 했더니 다들 인사를 많이 해주시네요. 원래 나이 들면 바람이 세게 느껴집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시속 40km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나이 50대면 50km, 60대면 60km로 느껴져요? 아, 좀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20대면은 바람이 불든 말든 막 이렇게 헤쳐나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늘 초심님께서 골프 연습하시면서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요. 잘 듣고 계신다고 올려주셨고 베리군님 이거 읽으면 우리 약간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 우리끼리만 그냥 할까요? 아 근데 얘기하고 싶은데 아 송혜교님이랑 너무 닮았다고
네, 정신 차리고 예,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또박 의원님께서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잠 조금 깨시고 제가 잠깐 요 내용 잠깐 전달하고 바로 위원님께 말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9월 시장이 주식 최악의 달로 평균적으로 통상적으로 뭐 그러한 데이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은 또 통계의 나라고 다양한 데이터들로 인해서 뭐 5월이 좋다더라, 뭐 6월이 좋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9월에 과거 수익률이 좀 좋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다고 해요. 그한 매체에 따르면은 9월의 평균 수익률과 상승 확률을 보면은 9월이 주식의 가장 최악의 달이다. 근데 이게 9월이 주식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금값 관련해서 좀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금값도 9월에 약간 저주스러운 그런 구간이 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9월은 다들 좀 이렇게 잠잠한 그런 구간인가 봐요. 데이터를 보니까 S&P 500 지수 기준으로 1950년 이후 9월에 평균 약0.7%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요. 상승한 해는 43%다. 43%면 확률 높은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지난 4년 동안 9월의 하락률을 봤더니 꽤 크네요. 4년 동안 9월의 하락률이 4.9% 마이너스, 그리고 9.3% 마이너스, 마이너스 4.8%, 그리고 3.9% 마이너스. 꽤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S&P 500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예정되어 있는 이번 주 고용 관련한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9월에 FOMC도 있고, 그리고 해리스 후보와 또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의 격돌이 예상되는 또그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9월을 8월보다는 8월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V자로 힘들었잖아요. 그러한 변동성이 없기를 하는 그런 바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보겠고요. 이번 주에 정말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 이벤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벤트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8월에 고용지표 발표하고 나서 너무나 많이 출렁였기 때문에 그 6일에 발표되는 노동부의 8월 고용 동향을 다들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자가 과연 증가했을까를 초미의 관심사로 두고 있고, 이제 17일에서 18일에 예정돼 있는 FOMC에서 얼마나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가 고용지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데, 별 영향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여러분도 다 하시죠? 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페드워치에서는 50bp 인하를 기대하는 퍼센테이지가 한30% 안팎이 되는데 이게 과연 더 올라가게 될지 또 올라간다고 해서 또 무조건 연준이 시장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50bp 인하야라고 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우리는 한 25bp 평소대로 그리고 잭슨홀에서 우리가 예상을 받았던 것처럼 예측을 했던 것처럼 25bp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러한 변수들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지 바로 우리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네, 오세요. 네, 바람 여기로 오셔서 잘 모르셨나? 바람 밖에 굉장히 안녕하세요. 아니요, 많이 예, 불 많이 텐데, 불더라고요. 그렇죠? 예. 혹시 제가 모르는 태풍 소식이 있나요? 저도 그래서 좀 전에 찾아봤는데 네, 없더라고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게다가 꽤 예. 예, 쌀쌀하죠. 일주일 만에 날씨가 확 바뀐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오늘 반팔 반바지 입었는데 아침에는 좀 추워서 이제 긴팔을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번 라임을 엮어서 어떻게 9월 증시 바람이 좀 불까요? 이런 태풍 안 좋은 느낌 있잖아요. 쌔한 느낌 드세요? 뭐 그다지 샤한 느낌은 안 들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냥 좀 무난무난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예, 뭐 저나 워낙 8월 달에 한번 네. 호되게 또 저희 글로벌 증시가 한번 좀센 휘청였죠? 휘청을 했기 때문에 9월은 조금은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긴 하지만 뭐 네.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렇게 뭐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8월 충격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또 우려 뭐 공포도 있었지만 네. 또 한편에서 보면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증시가 또 이곳저곳에서 사실은 있다라는 거. 다우. 예, 다우도 그렇고 뭐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네. 독일 닥스 지수도 뭐 닥스도요? 사상 최고치고 뭐 아시아에서는 대표적으로 인도 증시가 뭐 여전히 활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제 8월 충격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뭔가 시장에 큰 임팩트를 줬냐라는, 물론 이제 나스닥 지수라든지 국내 증시는 조금 이제 아직 전고점을 회복을 못했지만 네.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는 8월 충격은 사실은 뭐 약간 차장 쪽의 태풍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래서 뭐 아침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세계 글로벌 증시 차트를 몇 개 좀 집어왔는데요. 네. 예, 화면을 보시면 예, 말씀드린 대로 다우지수 뭐 사상 최고치고 S&P 500 지수도 거의 종고점에 사실은 다 완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 말씀드린 닥스 지수 자체도 이제 사상 어저께도 또 올랐죠. 뭐 조금 소폭이지만 특히 이제 인도 증시 같은 거 보면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인도가 예. 올 한 해 작년부터 제일 핫한 증시 중에 하나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대만 증시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 뭐 중국 증시는 뭐 더 말할까요? 네. 안 좋은 상황들인데 이렇게 인도 증시 자체가 이제 화랑을 보이고 있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늘 얘기했던 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뭐 이러한 쪽에서 정말 수혜를 뭔가 보고 있는 듯한 모습을 그렇죠. 좀 보이고 있어서 세상이 사실은 우리가 말한 것도 있지만 그 말한 대로 어느 정도는 또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는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하나 조금 이제 의아스러운 거는 여기 제가 이제 주요국의 제조 PMI 지수를 쭉 그려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독일 증시가 독일 같은 경우는 PMI가 상당히 안 그러니까 좋거든요. 저는 예.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유럽 경기 안 좋다. 예. 독일 그렇게 제조업 위축돼 있다 하는데 어떻게 증시가 저렇게 올라요? 아 예, 이게 아무래도 금리나 기대감 자체가 일단은 조금 있는 거. 9월에 추가 금리 기대감이 있고요. 또 이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뭐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사실은 이제 유럽이라는 게 고비용에 사실은 시달렸던 네. 상황에서 그러한 좀 비용 부담 자체가 조금은 이제 좀 완화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소비라든지 이러한 쪽에는 사실은 조금 긍정적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제조업 경기라든지 이러한 쪽은 아직 뭐 중국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제조업 경기 자체가 이제 반등을 못하는 또 아무래도 주변 뭐 옆에 지역에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제조업 경기 자체가 뭐 이렇게 딱히 좋아지기가 좀 쉽지 않은 이러한 상황들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머지 지역들 뭐 특히 이제 중국 제조 PMI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에도 뭐 계속해서 50선을 하회하는 이제 좀 부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뭐 여러 가지 차트 중에서 보면은 중국 증시 자체가 여전히 조금 가장 안 좋고 뭐 거의 우리나라도 뭐 거의 버금가는 정도로 이제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우리가 지금 8월 충격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뭐 9월 달에도 뭐 계절적으로 좀 안 좋은 뭐 이러한 얘기를 하지만 한편에서 보면 세계 증시 자체는 핫한 데는 또 핫하다라는 부분이 참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의 이러한 상황들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8월 초에 좀 과도하게 우려를 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생각보다는 여전히 경기 자체가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뭐 말씀드린 뭐 닥스하고 이제 나스닥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은 이제 기술주에 대한 어쩐 좀 우려 뭐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나스닥은 좀 심을 탄 적은 못 받긴 하지만 반면에 이제 다우지수라든지 뭐 이러한 쪽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 또 미국 경기 연착륙 뭐 이러한 심을 봐주면서 계속 좀 사상 최고치 낼리를 계속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독일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든 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제조업 경기 안 좋다 이러면은 그냥 뭐 경기 침체 이러면서 우려하고 금리 인하 해준다고 해도 시장이 막 와르르 무너졌었잖아요. 예. 근데 독일은 오히려 반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조업 경기에서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늘어난다. 네. 이걸 더 크게 보네요. 예, 뭐 서비스업 경기도 뭐 생각보다는 견조하고요. 네. 예, 뭐 그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다우지수, 아니 닥스 지수를 구성하는 게 한 30개 종목 정도 되는데 뭐 제가 최근에는 좀 체크를 못 봤지만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시장을 사실상 견인하고 있는 건 SAP, 그러니까 IT 업종하고 이제 뭐 국방과 관련된 뭐 메탈 종, 그러니까 그 라인 메탈 뭐 이러한 어떤 조금 몇 개 종목 자체가 사실은 전체 지수를 사실은 좀 선도를 하고 있어서 이게 뭐 독일이 다 좋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네. 몇몇 업
업종 자체가 상당히 부분 이익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부분 자체가 그렇죠. 전체 이제 닥스 지수 자체를 좀 견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통적인 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제조업 경기는 상당히 안 좋은데 이제 사실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하나 좀 독특한 게 이 서비스업 경기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렇죠. 예, 이 부분 자체가 전체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뒤에 설명을 사실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는 이 차트로 좀 최근에 주식과 상승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8월 초 충격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네,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거 어디서 오는 유동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각국이 뭐 여하튼 뭐 재정도 풀고 있고 네.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대선 앞두고 뭐 뭐라 해도 사실은 재정을 조금씩 계속 좀 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본도 지금 뭐 긴축을 한다 하지만 양적 완화를 중단한 건 아니거든요. 네. 양적 완화를 이제 줄여 나가겠다라는 거지 계속 돈을 풀고 있는 거고 네. 중국도 역시 경기 부양 차원에서 여전히 유동성을 계속 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동성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를 뭐 일부 한 국가들도 있고 9월 달에 이제 하겠다란 또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국가들이 그러한 어떤 심리 때문에 유동성 자체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좀 독특한 그러니까 우리가 8월 충격하면 이 유동성이 확 꺾이면서 뭐 그러니까 2002년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모습을 사실은 그렸었는데 네.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이제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어떤 주가 상승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쪽이 좀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확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애매하죠. 좀 애매한 상황들인데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유동성 자체가 다시 보강이 되고 특히 이제 신용 스프레드 같은 경우가 여전히 뭐 8월째 조금 이제 올랐지만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위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감지를 못한다라는 어떤 자금들이 이렇게 위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위협을 못 느끼는 거니까 여전히 이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쪽으로 계속 자금들이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유동성마저도 이제 조정이 되다 보니까 뭐 경기는 뭐 침체만 안 되면 된다라는 어떤 심리가 깔려 있고 네. 거기에 유동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주식장이 좀 상승될 일을 좀 피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유동성이 어쨌든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앞으로 더 진행될 거잖아요. 예. 그럼 유동성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연말까지는 좀 유동성 자체는 계속해서 나아지는 쪽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가 네. 그동안 뭐 경기에 대한 얘기도 많았지만 지난해 이게 돌이켜 보면 지난해 한 10월부터 그때 이제 뭐 미국이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간다고 해서 한번 이제 에브리싱 랠리가 한번 작년 말에 한번 있었고요. 또 올 초부터 이제 상반기 중에는 그 AI 뭐 이러한 것들이 붐이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때 또 유동성과 관련된 것들이 보강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8월 초에 추춤 뭐 7월 말부터 추정을 했다가 결국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게 무연 뭐 알게 모르게 여하튼 지금 그 유동성이 심해 좀 자극을 하고 있고 사실 또 미국 대선이라는 게 뭐 알게 모르게 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도 또 이제 현 정부도 뭐 해리스 부부 부통령을 좀 도우기 위해서라도 재정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요번 제가 어떻게 뉴스를 보면 하나 느꼈던 게 그 해리스 부부가 이제 그 정치 이제 자금을 모은 자금에 거의 절반 이상을 이제 플랫폼에 광고를 하겠다라고 이게 사상 최대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선에서 뭐 돈도 많이 모였고 또 그러한 자금이 이런 새로운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광고 자금을 쓰인다라는 것도 한편에서 보면 뭐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제고되는 효과를 또 볼 수도 있는 뭐 미국의 네. 어떤 그 정치 자금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어마어마한 자금들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또 그 일본 은행 자체도 이번에 8월초에 워낙 한번 크게 이제 한번 호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긴축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긴축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조금 이제 지연을 시킬 수밖에 없고 유동성이란 부분 자체는 계속해서 또 뭐 국채 매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지속을 한다라는 부분 자체가 네. 전체적으로 이제 유동성 흐름에 사실은 좀 강화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또 오늘 또 말씀을 잠깐 드리겠지만 중국도 여전히 지금 중국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 자체도 경기 부양 차원에서 계속 이제 자금을 이제 풀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 중에 뭐
사실 저도 정확하게 그 실체를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네.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 엔캐리 트레이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네. 그래서 위안 캐리 트레이드 얘기도 예, 많이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요. 워낙 이제 중국의 금리 자체가 낮으니까 그 자금을 이제 활용을 해서 다른 쪽에 그렇죠. 예, 투자를 할 수 있는 개념적으로는 사실은 맞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자금이 얼마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네. 쉽게 말씀드리지는 어려운데 이러한 금리 자체가 워낙 낮은 국가에서 자금을 빌려다가 네. 계속해서 투자하는 이러한 패턴 자체가 전 세계 곳곳에서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말씀드린 이러한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는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라는 네. 쪽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제 소득권 보고 놀랐잖아요. 네.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정말 급작스러운 이탈 보고 놀랐는데 중국도 사실 이제 만약에 또 이렇게 환율 변동이 단기적으로 좀 일어나게 된다면 혹여라도 이제 그 자금으로 투자했던 게 확 빠져나갈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이게 정확하게 얼마인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알 수 없는 게 더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은 근데 또 하나 좀 다행스러운 건 이제 중국은 외환시장이 여전히 통제권에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정부 통제권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엔화처럼 이렇게 네. 환율 변동이 이렇게 극심하게 나올 수 있는 그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한편에서 보면 뭐 위안 캐리드 청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 중국의 어떤 환율 구조 또 중국의 지금 어떤 경제 상황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실제 청산 자체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이제 저는 크지는 않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오히려 계속해서 조금 위안 캐리드가 진짜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 자체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지금 중국의 그 10년물 국채 금리 그러면 보면은 사상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중국 정부가 지금 뭐 채권 시장에 그런 개입을 하면서 이제 금리를 관리할 정도로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보게 되면 자금들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또 한편에서 보면 중국에 이제 투자했던 그동안 자금들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중국에 크게 기댈 게 없으니까 이제 중국 투자보다는 이제 다른 쪽 또 중국 내 자금들 자체도 해외 쪽으로 나가는 부분 자체도 이러한 유동성 흐름에 한편에서 보게 되면 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증시의 상승에 대해서는 물론 뭐 더 다양한 산업적인 요인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돈의 힘으로 네. 이끌어가고 있는 건데 그 돈이라는 게 앞으로 곧 시가 마를 거예요 라기보다는 더욱더 예,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미국 IMF 잔고가 지금 6조 달러가 있습니다. 네. 머니마켓 펀드에. 그게 팬데믹 전에 얼마였냐면 한 2조, 3조 정도 있었거든요.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된 거예요? 네, 2배에서 3배 사이에? 그 정도 늘어나니까 그 자금은 사실은 고금리를 이제 겨냥을 하고 다 이제 단기 IMF에 들어갔던 자금이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된다면 당연히 IMF에서 빠져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이제 그러한 부분도 한편에서 보면 이제 글로벌 이런 유동성 보강에 또 자산별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조금 이제 수익률이 차이가 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중요한 원천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기 자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러한 것들이 있어 유동성 자체가 뭔가 이제 계속 씨가 마른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네. 지금 너무 흘러댕기는 자금들 자체 워낙 또 돈들을 많이 풀어놨고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증시라든지 뭐 또 각종 자산 시장에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뭐 정말 경기 자체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자산 시장 자체가 쉽게 조정을 받기도 이제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가 우리가 준데 우리도 혹시 대기 자금이 좀 많이 있나요? 우리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기 자금 있다라고는 들었는데 네, 뭐 대기 자금이야 분명히 네.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으로 서울지 부동산으로 가고요. 네. 지금 난리 났던데요. 네. 집한채 있는 사람은 아예 뭐 우리은행에서 대출 안 해준다 그러고 네, 그 정도로 지금 서울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그 매수 심리라고 할까요? 뭐 네. 이것이 워낙 강한 상황들이어서 자금들이 일단은 뭐 있으면 다 부동산 쪽으로 일단 서울 지역 부동산 뭐 수도권 부동산으로도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또 아무래도 해외 쪽으로 사실은 많이 나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9월이 사실은 이제 안 좋은 원인 중에 이렇게 많이 얘기되고 있는 네, 중에서 맞아요. 그건 이제 연말을 앞두고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긴 매니저 자체는
이제 좀 쉬려고 하는 욕구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대부분 이제 환매를 하고 하면서 조금 이제 캐시를 좀 늘려가는 것들이 9월에 장이 좀 안 좋았던 원인들인데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8월에 이렇게 한번 증시가 흔들리고 나서 조금 반등한 다음에 국내에서도 사실 그러한 경향들이 좀 있다라고. 챙겨두고 그냥. 예, 좀 연말까지는 좀 이제 대선도 있고 좀 불확실해. 예, 그러니까 조금 뭐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은 매니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굳이 여기서 더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골머리를 쌓는 일보다는 예,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그냥 환매를 하고 조금은 기다려보겠다는 생각이 좀 많은 부분도 최근에 국내 시장의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죽은 원인 중에 하나로 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펀드 매니저분들 일하셔야지 저희가. 시장이 유동성도 들어오고 하죠. 예, 지금 월급 받으시잖아요. 어쨌든 네, 일을 안 하고 있어도. 그래서 아마 그게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 9월 달에는 조금 이제 그러한 경향들 또 이제 연말 이제 북클로징이 이제 있고 한데 네. 뭐 수익 여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찾았 이제 좀 얻었다라고 하면 뭐 조금은 이제 이런 실제 이제 북클로징을 하면서 이제 차익 실현을 나서는 것들이 이제 9월에 대부분 좀 있어서 9월 장이 네. 조금 이제 안 좋았던 그렇군요.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9월에는 뭐 사실 이제 국내 경제 지표 얘기는 뭐 할 필요가 네. 없고요. 미국에서 다양한 지표들 발표도 있고 특히 이제 고용 데이터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이 한번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떨까요? 뭐 결론적으로 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네. 않다라는 게 시장의 영향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뭐 시장의 영향도 그렇고 데이터? 지표도 그렇고 뭐 고용 지표의 어떤 그 뭐 강도랄까요? 시장에 미치는 강도 자체는 이미 좀 정점을 좀 찍은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네. 일단 좀 제가 그 영향이 이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 일단 지표 자체가 좀 개선이 될 거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뚜껑이 열어봐도 또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조금 이제 그 시그널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계속 이제 8월 초부터 나와서 이제 고용지표와 관련된 주목할 게 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8월 달에 이 주간 실업 청구 건수의 평균치를 보게 되면 7월에 비해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청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 자체는 이제 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에서 네? 8월 일자리 자체는 이제 뭐 컨센서스도 그렇지만 지금 7월에 비해서는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 또 실업률 자체도 조금 소폭 하락할 거로라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그 컨센서스입니다. 최근 뭐 미국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 그렇게 우려보다는 나쁘지 않고 오히려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난 특히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된 그 PC 지표들 뭐 개인 소득이라든지 개인 지출이라든지 뭐 물가도 사실은 안정이 됐지만 일단 개인 소득이라든지 그 실질 소비 지출을 보게 되면 상당히 견조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시그널 자체가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뭐 고용이 많이 흔들려서 소비가 안 되고 뭐 소득이 안 늘어나고 하는 이러한 어떤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했던 고용 절벽의 리스크 자체는 일단은 뭐 좀 피해가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뭐 지표도 개선이 될 거로 보고 있고 네. 또 뭐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 자체도 뭐 상당 부분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7월 그 소비 경기 자체 소비 지출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요. 네. 왜 좋을까라는 부분을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하는데 뭐 말씀드린 고용 시장도 네. 뭐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좀 뒤져보면 그 자산 소득이라는 부분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예, 그러니까 아 제가 오늘 지표를 그 차트를 안 준비했는데 어떤 그 가계 순자산 규모를 보게 되면 네. 이게 2022년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가도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올라가고 네. 뭐 하다 보니까 가계 순자산 규모가 확 줄었는데 최근에 한 2, 3분기 동안 계속해서 다시 가계 순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건 주가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자산이 늘어날 수밖에 네. 없겠죠. 그래서 이거 자산이 다시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비에 대한 여력들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소득도 늘어나고 그동안 이제 우리가 주식이 아무래도 좀 빠지고 자산이 줄어들게 되면 소비가 당연히 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예, 뭐 지금 보시듯이 다우지수 지금 S&P 500이 이제 거의 사상 최고치니까 다시 이제 거의 원상복구가 됐다라는 거죠. 주식 네. 시장에서 보게 되면. 또 채권 시장도 보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고 네. 뭐 부동산은 계속해서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미국 가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소득을 할 수 있는 여건들 자체가 그렇게 뭐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아마 소비 경기를 자체를 조금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 경기 침체 특히 이제 하이테크와 관련돼서 뭐 지금 AI 뭐 성장성 우려가 있는데 그렇죠. 제가 뭐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하나 조금 뜻밖의 그
지표가 있어 하나 좀 갖고 왔는데. 지표라. 이게 미국의 첨단 제품 수입주입니다. 수입주가 엄청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가 강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AI에 대한 어떤 수요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크게 근데 흔들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실제 이게 6월 달까지 뭐 데이터이긴 하지만 네. 지금 미국의 첨단 제품의 수입 증가율 자체 보게 되면 뭐 폭발적으로 한 20% 이상 사실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요. 예. 그래서 저게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예. 이제 많이 올라왔으면 항상 나오는 단어 피크아웃. 예, 예, 물론 피크아웃은 이제 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AI 부분들은 마치 뭐 AI 사이클이 종원이 됐 뭐 네. 끝났다 뭐 이러한 정도의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 그거하고는 사실은 조금 괴리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 자체라는 부분 자체는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견조한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미국의 하이테크 업종의 생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꾸준히 좀 좋아지고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물 쪽에서 뭐 첨단 제품 뭐 우리가 하이테크와 관련된 쪽에서 뭔가 모멘텀이 크게 죽거나 꺾이거나 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저효과 이런 거 보면 꺾이긴 하겠죠. 근데 그 꺾음이 뭐 이게 사이클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약간 쉬어가는 정도. 당연히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뭐 화랑기를 거쳤다가 약간은 쉬어가고 다시 좋아지는 이러한 패턴을 좀 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너무 그렇게 뭐 우리가 AI 사이클에 대한 우려 이러한 것들이 너무 조금 시장이 좀 과중하게 지금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저도 이 미국의 그 지표를 점검을 하다가 이 첨단 제품의 수출 수요를 보면 생각보다 너무 강한데 다른 네. 쪽에서 이게 조금은 이제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고 또 이제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조정을 받았긴 했지만 네. 실제 이 사이클 자체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좀 해석을 하는 게 맞고 이것이 결국 미국 경기 자체가 경기가 연착륙 하는데 중요한 심 왜냐하면 첨단 제품 수입이라는 건 한편에서 보면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체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경착륙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좀 우리가 8월달에 좀 공포에 쌓였지만 그 공포가 다소는 좀 과대 포장된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타 일부 증시에서는 사상 최고치 랠리로 사실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8월에 이제 경기 침체라는 그림자는 고용 쪽에 드리웠던 그 데이터 내용을 보면서 너무 좀 급작스럽게 이게 숫자가 4.3이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네. 그 데이터를 제외하고 다른 거를 봤을 때는 지금 아직까지 미국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다, 곧바로 예. 접어든다라고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3분기 그 애틀랜타 연준에서 매주 이제 발표되는 그 추정 GDP 추정치를 보더라도 3분기가 지금 2.5%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2.0% 정도까지 떨어서 다시 1%대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지만 네. 나오는 지표가 예상보다는 좋다 보니까 이게 좀 상향이 조정됐고요. 뭐 2.5%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침체 안 간다는 거죠. 3분기에도 뭐 이렇게 뭐 마이너스 성장이 나거나 제로 성장 정도의 네. 그렇게 낮은 성장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결국 지금의 그림을 봐서는 연착륙 쪽으로 가서 다가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최근에 사실은 가격 지표에 사실은 좀 일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달러화 지수라든지 국채 금리 자체가 사실은 최근 동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국채 금리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10년물 국채가 3.9%까지 다시 와서 예. 3.7%까지 갔다가 거의 한 20bp 정도 이제 올라왔으니까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빅컷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일부 이제 되돌림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달러 지수 자체도 뭐 상당히 급락을 하다가 다시 이제 예, 다시 조금 올라 반등하고 하는 모습들 자체가 결국 미 연준이 생각했던 뭐 시장이 미 연준보다는 시장이 생각했던 경기 침체 리스크에 따른 빅컷에 대한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는 좀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낮아진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달러 지수라든지 또 이러한 그 국제 금리 자체가 상당히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얘기 잠깐 예. 준비해 주셨는데 중국 쪽에서는 지금 뭐 볼만한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좀 있나요? 뭐 안 좋죠. 결론적으로 안 좋죠. 예.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예, 상당히... 이게 사실 중국만의 문제면 괜찮은데 예. 중국이 뭔가 파장을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탕 하고서 뭔가 나비 효과를 낼만한 게 중국에서 나올까 봐 저는 사실. 예,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은 이제 반등을 세게 못하는 이유 중에 중국 영향도 사실은 없잖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하나 그 뭐 이게 좀 영향이 뭐 이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대해서 좀 우려의 시각을 보는 게 지금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 규모입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
뭐 안 좋다고 하지만 네. 중국이 안 좋다고 하면 흑자는 계속 뭐 수입은 잘 안 되는데 수출은 계속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이 흑자 규모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여드린 건 뭐 중국이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사실 중국이란 나라가 어느 정도 이 경제 발전을 해주고 하면서 이제 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지고 수입 수요가 늘어나면서 세계의 어떤 수요처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오히려 무역 수지 흑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완전히 세계 경제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국이 지금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글로벌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영향들. 왜냐 우리가 미국을 얘기할 때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커진다라는 거는 미국 위에 쪽에서 뭔가 수혜를 낙수 효과가 크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데 네. 사실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커진다는 그 거꾸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나라 쪽에서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중국이 지금 빨아오고 있는데 중국은 그 빨아오는 걸 가지고 뭔가 더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이제 디프레 비슷하게 좀 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지금 중국을 보는 입장에서 중국 아 너네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역 수지 흑자 규모라든지 네. 또 내수 경기가 안 좋다라고 보면 제조업 경기는 당연히 중국이 안 좋으면서 그 여파가 아까 뭐 독일도 사실 제가 안 좋은 이유가 중국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그러한 쪽으로 지금 파급 효과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지금 중국의 국채 금리 자체가 지금 뭐 그렇게 사상 최고치까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이제 일본의 디플레이션 장기 디플레이션 모습과 비슷하게 사실은 다가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제가 하나 좀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국의 부동산을 보면서 네. 오늘의 가격보다 내일의 가격이 싸다라는. 아, 무슨 일이 아니잖아요. 네, 무슨 일이 아닌데 네. 그만큼 중국의 어떤 이런 경기 상황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상당히 단적으로 사실은 좀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 환경이 되면 오늘보다 내일이 비싸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 네. 오히려 중국은 오늘의 가격보다 내일의 가격이 싸다라는 어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중국 경기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지금 35조 위안 정도 되는 그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을 재융자를 이제 할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금리로 받았던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낮은 금리로 다시 차환해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이제 네. 이자 부담을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 뭐 이러한 정책이 조금은 이제 정말 추진이 되고 하면서 좀 내수 쪽에서 좀 활력이 조금은 나와줘야 뭐 중국 경기도 좀 살아나고 주변 지역도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딱히 좀 해결책이 좀 보이지 않는 좀 답답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서 네. 아까 이제 저두에 이제 특히 이제 동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일본, 중국, 대만, 한국의 어떤 주가 자체가 아직은 8월 전고점 자체를 회복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뭐 IT라는 어떤 조금 모멘텀 자체가 약화된 부분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어떤 리스크 자체가 다시 부각된 부분도 적잖아 그러한 글로벌 증시에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앞서서 저희가 이제 잠깐 인도 얘기했었잖아요. 예. 중국과 인도는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도가 이제 제2의 예. 중국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앞서 보인 차트를 다시 한번 네. 그 중국하고 인도 주가를 다시 한번 제가 대비한 걸 하나 그려왔는데 예, 이런 식으로 지금 2000년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도가 아직 뭐 중국만큼의 글로벌 공장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하긴 하지만 이제 막 예. 시작하는 거죠. 예. 성장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중국을 추월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어떤 상당 부분의 어떤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인도가 스물스물 조금은 좀 계속 갖고 오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어서 이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지금 중국 대비 인도가 뭐 얼마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중국이 100이라고 치면은 인도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생산을 중국처럼 담당하고 있다 뭐 이런 데이터 혹시 없나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제가 데이터로 이제 말씀을 막 초기라서 예, 그러니까 예. 사실 인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대체 중국이 어느 정도 따라왔길래 이 정도 오른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좀 선반영된 것도 좀 네, 상당히 선반영됐죠. 예, 뭐 생각만큼 인도가 중국의 어떤 생산 부담을 완전히
것 같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 예. 네. 또 인도도 사실은 그 우리가 이렇게 뭐 주가는 사실 많이 오르고 있지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도 사실은 좀 많습니다. 예, 예. 뭐 특히 이제 직접 투자도 그렇고 뭐 이러한 포트폴리오 투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장애 많이 와서 저도 보고는 계속 있긴 한데 뭐 인도가 너무 그래도 이제 빨리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뭐 저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네. 지금 뭔가 이러한 그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빨리 바뀌고 있는 부분은 좀 분명한 것 같고요. 그것이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전반적인 어떤 공급망의 어떤 재편 이러한 것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어떤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네.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인도 수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조금씩은 인도의 어떤 성장성이 조금 더 한층 빨라질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우리나라 증시 국장 입장에서 보면 뭐 인도 증시 중국 증시는 저렇게 망가지고 인도 증시 올라가는 것이 꽉 좋은가라는 부분에 대한 뭐도 좀 있어서 좀 복잡한 어떤 좀 생각이 들게 하는 지금 어떤 증시 판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상황이 최근에 증시를 계속해서 떠받치고 있고 우리가 그러면 이거 유동성 언제 마를까에 대한 우려는 접어두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각국의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의 돈이 계속해서 찍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추가적인 시장의 상승을 생각해 볼 만한 주요 포인트인데 중요한 건 이제 9월에 워낙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심리가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